먹기로 했냐면은 오케이 준비됐나요? VM 1회 9 리포트. 과연 배준호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인가? 와, 어우, 7.2회. 오. 보통 9번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적은 건 아니지. Very good.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읽고 뜬 말하기죠? 탭. 뜻은? 탭. 오케이. 수도꼭지죠. 아, 수도꼭지예요? 탭. 탭, 수도꼭지. 또는 탭, 톡톡 치는 거. 두드리다. 네. 탭.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고요. 얘들아, 계속해서? 잼. 뜻은? 잼. 오케이. 계속해서 A가 무슨 소리 연달아 했죠,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 되고 있죠.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아무래도 이 친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잼의 뜻은 잼이죠. 됐습니까? 잼. 오케이. 차가 막 막히는 거. 그것도 잼이라 그래. 먹는 잼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댐. 뱀 아니야, 뱀. 댐. 아, 근데 PD 안 헷갈려? 댐. 댐. 댐 뜻은 알죠? 오케이, 안동 댐 가봤어? 안 아니요. 가봤어요? 오케이. 댐. 뭐, 댐 중에 뭐, 어느 댐 가본 적 있어요? 강에 돌댐. 아, 돌. 그만한 거. 아, 네가 만들었어? 아니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에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친구는 유치 bat Bat. 뜻은 방망이. 란 뜻도 있고 박쥐란 뜻도 있고 배트맨 몰라? 배트맨? Batman이요? Bat. 로빈은 아는데 배트맨은 뭐예요? 배트맨 몰라? 에헤이 아저씨 알 텐데. 내가 보여주면 배트맨 아, 누구지? 저 아저씨가 배트맨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이 아저씨 몰라? 그 슈퍼맨이랑 그 뜬 맞짱 아저씨잖아. 같은 그래, 아저씨. 박쥐 아저씨잖아. 박쥐란 뜻도 있다고 그래서 배트가. 그거 봐, 내가 얘기하면 알 거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고마워요. 배트. 네.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캔. 캔. 그러면 C는 뭐 중에 뭐 됐고? 스크 중에 크 됐고 A는 애가 되고 있죠. N은 뭐늘 그렇듯이 뜻은 뭐죠? 땅통이란 뜻도 있고 할수 있다 란 뜻도 있어. Can. 그러니까 할수 있다. I can은 뭐야? I can. Yes, I 내가 can. 예, 제가 할수 있습니다. Yes, I can. 이 뜻이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Mat. 그렇죠? 뜻은? 그렇죠. 깔개죠, 깔개. 알죠? 매트. 들어봤죠? 오케이. 요가 매트 하면 뭐할때 쓰는 깔개야? 요가. 할때 쓰는 매트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램. 램. 뜻은? 람. 식량. 순양이죠. 암컷 말고 수컷, 양. 램. 램. 뭐가 달려있어요? 꿀. 뿔이 달려있죠. 선생님, 돌았다. 뭐 이거 아니고, 뿔. 됐습니까? 램. 램.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맵. 뭐라고? 맵. 아, 맵이야, 이게. 아, 그러면 쓰면 이렇게 되나요? 아, 넵. 넵. 맵이죠, 맵. 어, 이게 이겁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맵. 네. 뭐라고요? 네요. nap 뜻은 뜻은 늦잠. 낮잠이겠지. 낮잠. 이게 늦잠으로 보이냐? 어? 한글 새로 가르쳐줘야 돼? 어? 낮잠. 낮. 낮잠이죠. 늦잠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
pan. 뜻은 pan. 어, 팬은 그냥 팬이라고 그 이러면 뭐가 될까? 이러면 프라이팬이네. 프라이팬. 프라이팬. 응, 프라이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네. 어디 있어? 너네 집에? 저희 집에 어. 거실에 있어. 거실에 있어? 거실에 프라이팬이 있어? 거실이 주방.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거실에 주방이 붙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붙어 있지만. 어? 어?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앞쪽에. 앞쪽에 있어 부엌이? 아니 이렇게 어. 아 그럼 환한 쪽에 있어 어두운 쪽에 있어 햇빛 잘 드는 쪽에 있어 햇빛 덜 들어온 쪽에 있어 햇빛 덜 들어온 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 뜻이 뭘까? 팬은? 냄비 팬 오케이 프라이는 튀기 튀김 냄비를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거죠 굽는 냄비 튀긴 냄비 프라이팬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고 뭔 뜻이지? 얘가 팬이 팬 뭔 뜻이에요 이거는? 연필 이거는 필기구란 뜻이죠 연필은 펜슬이고요 여기다가 이걸 더 써야죠 오케이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 얘는? 맨 뜻은? 남자 그래서 이름 뭐가 돼요? 배트맨 되죠 배트맨 아까 보여줬잖아 응 그렇죠? 그러면 이름 뭘까요? 스파이더맨? 그래 스파이더맨이잖아 뭔가 이건 뭐가 될까? 슈퍼맨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각종 맨들 한번 불러봤어요. 맨.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fat. 뜻은? fat. 뜻은. 그 살찌다랑 뭐지? 뭔 살찌다? 살찌다는 아니고요. 어떤 시기 때문에 살찐이에요. 살찐, 어떤 뚱뚱한. 어떤 기분 들어 오늘? 오늘이요? 그러면 저 준호는 준호인데 어떤 준호? 그저 그런 준호. 오늘 날씨는 어떤 날씨야? 비오는 날씨. 어떤 날씨라고? 비오는 그저 그런 뚱뚱한 살찐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Fat. 살찌다가 아니야. 살찌다였으면 얘를 보고 하다시라고 하겠지. 살찌다가 아니고 살찐. 어떤 돼지? 뚱뚱한 돼지. 살찐 돼지. Fat pig 하면 되겠지. Fat pig. Fat. 됐습니까? 오케이. 살찌다가 아니야. 오케이. 어떤 시랑 무슨 시는 모르겠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지금은 조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 Fat. 그래. 그래서 선생님 더 설명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그다음 이 친구는 그렇죠. 뭐 map. map 뜻은 네. map 뜻은 저기 네. 시험지 있다. 뜻은 지도 map. 헤이 이거 보고 이름 시작을 해 이름을. 얘는 아. 종류가 이름 시작. 아. 왜 이름 시라고 하냐?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름 시라고 해요. 아가 도대체 이름 시예요? map.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무엇이 필요하니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헤이 어떤 물건의 이름이잖아. 네. 그런 걸 보고 이름 시라고 한다고. 네. 됐습니까? map.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굿나잇.